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. 지난 2005년 시장 점유율 11%를 돌파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10% 고지를 회복했습니다. 보도에 박형각 기자입니다.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직장인 양지아우 씨, 기아차 포르테를 자신의 첫 차로 구매했습니다. 先，他们也是比较观望一下，看看我开的起亚的感觉怎么样。 然后呢，也觉得它的外观呢也是非常吸引他们的，所以我的朋友们都比较看好它。 이처럼 중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현대차 6.7%, 기아차 3.7%로 10.4%를 기록했습니다. 폭스바겐과 GM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데 지난 2005년 11% 달성 이후 10% 돌파는 7년 만에 처음입니다. 올해 현대기아차가 이처럼 선전하는 데에는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도 한몫했습니다. 현대기아차의 6월 점유율은 8.9%에 불과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불거진 9월 이후부터는 11%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차 브랜드 판매가 40에서 60% 감소한 반면 현대차 3공장은 이 무렵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일본차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환가비열차 때문에 시세가 전사에서 상당히 많이 바쁜 거 하면 사실이 있어. 뭐 일본차가 유럽차고 세계적인 경쟁이 가장 중요한 치열한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두 자리 시장이 10%를 달성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일본차의 반격이 다시 거세지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 연산 규모가 아직 44만 대에 불과해 내년에는 점유율 10%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전문가들은 기아차 3공장이 완공되는 2014년 이후 현대기아차가 중국 내 점유율을 더 굳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.